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오늘은 람프리마입니다. 이 람프리마가 라이트를 비치면 육안으로 보면 전부 녹색인데 라이트를 비치면 이렇게 붉은색이 발현되고, 자, 전부 녹색입니다. 육안으로는 100% 녹색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렇게 라이트를 비치면 이건 크게 청색도 나오고 붉은색도 나오고 완전히. 이런 것이 좀 특이하죠. 아마 겉에는 키틴질의 어떤 뭐 반사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치면은 녹색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람프리마가 촬영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건님이 좀 특이한 람프리마라고 그래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특이한지, 짠,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박건님의 람프리마. 자, 가슴 중앙에 전체적으로 붉은색 계통의 람프리마인데 가슴 중앙에 이렇게 녹색으로 동그스름한 무늬가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네, 특이합니다. 이게 육안으로는 좀 더 확연한데 이 라이트를 비치면 좀 뭔가 좀 하여간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와, 귀엽다, 귀엽다, 예쁘다, 멋진 람프리마. 그런데 말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땐 전부 녹색입니다. 이게 전부 대부분 녹색인데 보십시오. 완전히 틀리죠? 마치 이것 같은 경우는 같죠? 유사하죠? 한번 옆에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색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죠? 색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가슴에 이렇게 녹색점이 있는 것은 확인이 좀 특이합니다. 확실히. 예, 확실히 특이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빛깔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실물을 보면은 좀 틀리죠. 예, 어쨌든 간에 특이합니다. 특이한 것은 확실합니다. 자, 다른 것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르죠. 이게 바로 람프리마의 매력입니다. 람프리마의 매력이 바로 이런 것이죠. 다양한 색감을 지닌 것이 바로 람프리마입니다. 자, 암컷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건님의 람프리마, 자랑할 만합니다. 굿. 박건님의 람프리마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멋있다. 이야, 진짜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굿. 굿. 특이하죠? 가슴에 있는 이 모양. 특이합니다.